해야 됩니까? 예, 두탕. 예, 예. 예. 여기다 주차해가지고 하지마 이 개새끼야! 아, 커브길에 주차하는 차들 아 진짜 싫습니다. 그리고 긴 거 싫으면 커브 틀 때 빡세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PRD 칼럼을 실었습니다. 아, 뜨거. PRD 칼럼을 3단으로 실었습니다. 스터드 볼트가 높이가 여유가 있나? 짐 싣고 나면 항상 차고도 와가지고 날씨를 한번 더 조여줍니다. 조금씩 이게 자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짝 벌어져 있다가 지금 오므라 들어가지고 살짝 풀렸거든요. 아, 덥다. 오늘 너무 덥다. 와.
이것도 층층이 묶으라 그래가지고 1단에도 묶었고 2단에도 묶었고 3단은 위에도 묶어놨습니다. 아 여기 러그 크레인 고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나무를 2단으로 놔놨습니다. 이 PRD 칼럼을 상차할 때 우리 주레라 기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실력이 좋고 안 좋고 판단하는 걸 이런 별거 아닌 센스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바닥에 4개를 놓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2단부터 지금 러그가 20cm가 넘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이 고인목을 20cm를 맞춰주려면 나무를 2단을 놔야 되거든요. 두 개를 포개가지고. 근데 저게 2단 놓기가 힘들어요. 나무가 무거워가지고. 날도 더운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면 위에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저기도 이만큼.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벌리면 여기 그냥 나무 이 칼럼이 PRD 칼럼이 그냥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높이를 이만큼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나무를 하나만 놔도 10cm만 놔도 PRD 칼럼이 여기 두 개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은 나무를 2단으로 안 놔도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것도 세 개를 살짝 벌려 갖고 놓으면은 두 개가 하나씩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아 나무 2단 놓으면 힘들어서. 그리고 나무 없는 차들은 이거 실으려면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디테일 하나가 아, 이 지게차기사는 실력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굳이 뭐 말을 안 해도 지게차 기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